박지현 씨가 지금 너무 바란 것 같아요. 아, 내가 그랬잖아. 진짜 좋을 거라고. 그러니까 진짜 미쳤다. 진짜 낚시터를 많이 다니니까 새벽에 조용하고 물안개 필 때, 해 뜨기 직전 뭐 이럴 때 어슬렴한데 숲속에서 진짜로 그 타이밍에 새들이 많이 지저귀어요. 이렇게 정말 살아있는 소리같이 느껴져서 지금 어, 자연의 소리로 노래하는 느낌? 와 많이 바라셨네. 야 예술이네. 예술이다. 아 사실 제가 문세윤 씨랑 밤차 그 해서 개사해서 밥차로 한번 내자 얘기를 했었는데 어, 너무 장난스러운 날 멀리 소세지 오네 뭐 이런 거 밥차로 한번 아 진짜 오늘 보물을 건져내는 건데 제가 원래 이제 바버레츠는 알았지만 이제 써니 씨만 딱 똑 떨어져서 본 건 아니었기 때문에 보물을 하나 발견한 것 같은 그런 느낌. 그리고 이제 밤차를 발라드로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. 궁금했었는데 처음에 정말 제가 감탄을 하면서 봤어요. 와 이렇게도 탄생이 가능하구나. 그래서 정말 되게 너무 신선하게 재밌게 봤던 무대입니다. 사실 정말 뭐 우리 정동화 씨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출연진 뭐 제작진분들은 물론이고 진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진짜 마치 해녀가 된 것 같아요. 진짜 보물송과 보물 가수를 끄집어낸 것 같은 그러네.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정말. 그러네요. 해녀가 들어가서 조개를 딱 했는데 진주가. 이야. 약간 그런 느낌. 자, 써니가 부른 이은하의 밤차 1978년도에 발표된 곡으로 이 국내 가요계 디스코 열풍을 일으킨 대표적인 메가 히트곡이라고 할 수 있죠. 바버레츠 그 경선에서 이제 솔로 가수 써니로 돌아왔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제가 불후의 명곡 이 무대를 팀으로 몇 번 출연했었는데 솔로로 나오게 된 건 또 처음이라 긴장을 많이 하기도 했고요.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밤차라는 곡이 저에겐 조금 의미가 있었던 게 배우 김혜수 선배님께서 김혜수 씨가 바버레츠 씨 엄청난 팬이잖아요. 그렇죠? 네. 근데 이 선배님이 출연하신 영화의 OST로 이 밤차가 사용된다고 그 말을 들었어요. 그래서 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고요. 아, 어떻게 들으셨을지 너무 궁금합니다. 그래요.